전 주제로 전말 한 바퀴 돌아드릴 일이죠. 뭐 할 정도요? 검사가 봐주는 거죠. 중앙에서 받으실 검사님이 뻔하세요. 좀 이쪽에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모두... 윤 변호사님, 네? 윤태준 변호사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씨. CCTV에는 수술 도중에 의사가 수술실을 나간 뒤 간호조무사 혼자 남아 30분 넘게 지혈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성재우 검사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복지부랑 마찬가지로 네네. 이게 이런 지혈, 이 뼈출혈에 대한 지혈은 간호조무사 단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 검사가 자신의 말을 뒤집고 의료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대희 씨의 사건 담당 성재우 검사와 성형외과 의료진을 대리한 윤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대학 동기. 2008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이입니다. 그 학교 동기인 거 아시죠? 네. 대학교 동기인데. 연수원 동기까지 같이 한다는 거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네, 뭐 저보다 법률지식이 뛰어나서 가끔 묻곤 합니다. 성재우 검사가 경찰에 수사 축소 지시를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과실치사 혐의로만 승치를 해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은 확실하게 빼놓고 보내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총 4개 기관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성 검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이거 뭐 좀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따라서 결국은 불기소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없는 죄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눈에 보이는 죄를 덮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성재우 검사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성재우 검사님. 아니, 저 MBC PD수첩의 조정현 PD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실 게 아니에요. 아니, 저 뭐 여쭤볼 게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이... 아니, 왜 이러세요? 검사님. 검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가 되셨어요. 아. 성재우 검사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지난 6월 검사와 의사 친구 편이 방송된 직후 PD수첩 유튜브 영상에 놀라운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성재우 검사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제보자가 PD수첩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MBC PD수첩 보니까 딱 그 성재우 검사 나온 거예요. 이름이 전 너무 놀랐어요. 저만 이게 당한 게 아니구나. 지난 6월 30일 PD수첩에서는 고 권대희 씨의 의료사고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성재우 검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유가족은 법정에서 다퉈볼 기회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담당 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가 맺고 있던 밀접한 관계가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뒤 성 검사에게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해 딸을 잃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사 부부가 40살이 다 돼 얻은 귀한 외동딸 성은이. 삶의 이유와도 같았던 딸은 12살이 되던 해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어리지만 상당히 속이 깊은 아이. 성은이가 와서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그 풍족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개개 기특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의 시간은 딸을 잃은 9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승환이? 아, 똑순이. 페렌이, 페렌이라고 불렀어. 페랑아, 페랑아. 승환이는 좀 당당했어요. 어디든 나는 당당했고. 자기 할 얘기하고. 정말 똑똑했어요. 한자로 편지를 써서 부모에게 줄 만큼 영특했던 성은이. 그런데 8살 때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에 이상이 생겨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성은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할 만큼 지병관리에 익숙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오해로 학교 왔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그날이 하필 시험 날이었거든요. 저희 반 시험 그 1등을 써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밝고 또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굉장히 뭔가 어역적이고 너무 그때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은 그게. 성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1년 4월 4일 아빠와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가는 길 성은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갖고 다니던 가정용 산소 발생기의 산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아빠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받자 성은이의 상태는 금세 좋아졌습니다. 집에 갈까 하다 병원에 잠시 들리기로 했습니다. 96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좀 뭐 성은이도 안심이 되고 저도 안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은이가 이제는 뭐 자기가 궁금했던 거 뭐 얘기를 하면서 왔었어요. 저도 안정이 됐고 이제 성은이 회복됐구나 이제 가서 병원 가서 그냥 산소 뭐만 좀 마시라 가면 되겠구나. 평소에 다니던 병원은 거리가 멀어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미리 응급실에 전화해 성은이에게 필요한 조치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음성을 더 높인 거예요. 산소 주세요, 산소 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화가 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면서 침대를 옮기고 그다음 콘센트를 끄고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켜서 산소를 공급할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성은이에게 이런 경우가 두세 번 있었는데 병원용 산소 발생기로 고농도 산소를 공급받으면 금세 회복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0분이 지나서야 성은이를 보러 온 의료진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쭉 의사 그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뭐 흰 가운 입고 막 둘러서더니 막 승은이가 막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숨 쉴 수 있어, 나 혼자 숨 쉴 수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관사건을 해야 된다. 기관사건이 뭐예요? 그냥 관을 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데? 이걸 해야 된대. 그래야 산소 공급인데. 어? 그전에 그냥 마스크로 산소나 아니면 그 하면 콧줄로 준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왜 이게 왜 필요하지? 왜 애가 나 혼자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발버둥 치는 애를 왜 사지를 갖다 붙잡고 그냥 강제로 기관사건을 시켜요? 물어보셨어요? 의사한테? 물어봤죠. 왜 이걸 이게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보호자는 비키세요. 소아과 레지던트 3년 차였던 정모 씨가 성은이를 보고 1분 만에 기관삽관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관을 넣어 폐로 공기를 공급하는 기관삽관은 고통스러운 처치여서 아이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진정제를 넣고 두 번째 시도한 끝에 겨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부모는 주장합니다. 결국 심폐소생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맥박수는 돌아왔지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수의 어떤 지도도 없이 전공의가 무리하게 진정제 투여하고 또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입을 벌리고 엠브베깅하고 기관삭관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호흡성 산증이 급격하게 심화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은이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기관 삽관을 결정한 의사 정모 씨. 성급한 조치는 아니었을까? 저는 그 시장 쓰고 저는 퇴임 의학을 전문으로 쓴 만큼 그런 정신은 아닌 그런 위안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모 씨는 현재 한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진료 시간이 끝난 뒤 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이라는 조성입니다. 아, 저 해당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관련돼서 방송이 나갈 거라. 아, 조성이 그런 팬이 관련 보장해야 되는 거. 여기 권하나입니다. 잠시만요. 아, 선생님 뭐 말씀하셨다 하시면. 정 교수는 문을 잠그고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성은이가 겪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은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막 이제 움직임이 계속 더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빼가지고 이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성은이가 삽관 튜브를 빼지 않게 봐달라고 의료진에게 거듭 부탁했다는 엄마. 하지만 중환자실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부모는 다음 날 아침 우려했던 일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딸 주치의 선생님이 뛰어가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따라서 뛰어 들어갔죠. 성은 입에 꽂혀있던 튜브가 빠진 겁니다. 발견 후 다시 연결하기까지 13분이 걸렸습니다. 성은이의 심장이 30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기관 인공호흡기가 이탈돼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렇게 됐다. 호흡기 이탈 사고가 벌어지기 전날 제가 쫓겨났잖아요. 애 좀 잘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다가 중환자실의 그 담당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은이 숨통 막혀 죽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죠.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의사 표현도 하며 멀쩡하게 병원에 들어왔던 성은이. 병원에 온 지 12시간 만에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성은이의 생명을 유지시키던 인공호흡기가 두 차례나 고장났습니다. 두 번이나 호흡기 고장나면서 알람 울렸어도 즉시 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도 간호사가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잇따라 벌어진 삽관 튜브 이탈과 인공호흡기 고장. 성은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인공호흡기 그 간으로 분홍색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사실은 사망한 거죠. 병원 측은 성은이의 병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안 받고요. 만약에 병원 가실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하시라고.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병원비는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법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성은이 부모는 병원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2년 뒤 성재호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컸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아, 의사 출신이니까 잘 알겠네. 검사가 바뀌었으니까 그 두꺼운 소리를 다 어떻게 읽어. 그래서 다시 요약 정리를 했어요. 성은 엄마랑 같이 요약 정리해가지고 건네면서 얘기했어요. 의사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군요. 꼭 좀 잘못된 거,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줬어요. 불기소 됐잖아요. 그런데 성재우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 투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병원 내원 무렵 성은이의 상태와 삽관 튜브가 빠진 상황. 이 두 군데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성재우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건강 상태가 나쁜 아이가 거의 죽을 만큼 거의 환자 상태인 것 같은 아이가 이 병원에 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또 한 번 아이가 저절로 나빠져가지고 심정지가 않는데 죽어가는 아이 심정지 심폐소생 치료하고 살렸다 이런 뉘앙스로 불기소 이유서 작성한 거예요.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서 읽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전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미 다 그 어떤 디자인을 해놨다 이런 느낌. 아, 이 정말 딱 작정하고 의사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불기소 결정서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